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솔선수범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제사장과 함께 참여한 유다 사람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먼저 양문을 세워 봉헌하고 문짝을 달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 봉헌하였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성벽의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고 이므리의 아들 삭굴은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다. 하스나아 집안 사람들은 생선문을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아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하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은 성벽의 그 다음 부분을, 므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은 그 다음 부분을, 바하나의 아들 사독은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 부분은 드고아 사람들이 건축하였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은 옛문을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아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 총독의 관사까지 그 다음 성벽을 쌓았으며 그 다음 부분은 금세 공업자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건축하였고, 향품 제조업자인 하나냐는 넓은 성벽까지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건축하였고,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 맞은편에 성벽을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 부분은 하삼니야의 아들 하투스가 건축하였다. 또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하수분, 그 다음 부분과 용광로 망대를 건축하였고, 그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건축하였다. 하눈과 사노아 주민들은 골짜기 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으며, 그들은 또 똥문까지 성벽 450m를 수리하였다.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똥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성벽 재건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가문이 앞장을 서고, 뒤를 이어 유다 사람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염려한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한 제사장과 유다 사람들처럼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사소한 이익관계에 빠져 다투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